Okay, we got Chen here on today, so let's do it.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루고 미뤄왔던 커스텀을 오늘 하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셀프로 커스텀 하는 것도 이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랬어요. 근데 콘셉트는 되게 민망하다. 온 김에 기존에 사고 싶었던 옷들도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제가 컨버스를 좋아해서 Converse go. 셀프로 이거 하나, 여기서 할 거 하나. 그냥 사고 싶었던 거 두 개를 살 예정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신발끈. 가수 하시나요? 아니요, 이거 프린팅, 오른쪽은 프린팅. 이거. 이게 저희가. 네. 프린팅이 네. 되긴 하는데, 이 네. 신발을 조금 제한이 살짝 있어서 자국이 조금 나와요. 자국이요? 네, 폼이 조금 다른 소재여가지고. 네. 아니면 얘를 그 초록 색깔. 그런 거는 따로 자국 같은 거 안 나오고. 그냥 그걸로. 교환을 하셔서. 네. 다음에 각인하고 싶은데. 네. 여기는 체현으로 하고 여기 클로버로 할게요. 전 타인시점으로 할게요. 타인시점. 네. 하려던 각인이 하려던 신발에 하면 조금 안 예쁠 수도 있다고 해서 신발을 바꿔왔어요. 초록색으로. 여기는 이거 네 개로 클로버 만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일단 비주얼을 본 결과 제가 이렇게 예쁘게 커스튬 하는 영상들이 더 슬로우가 걸렸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됐어요. 클로버 이 초록색깔 커스텀은 제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숫자들 뭐 이런 거를 다 넣은 신발입니다. 완전 제 스타일의 신발끈과 이렇게 클로버, 요즘 빠진 클로버 각인도 넣고요. 컬러 대변 날짜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쁘죠? 우선 이 신발은 신발끈을 빨간색으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이 신발의 신발끈은 아까 그 커스튬 했던 신발에 있던 동일한 운동화끈으로 바꿔줄 거고요. 이 빨간색 신발의 운동화 끈에는 이렇게 저희 이번 미니 2집 더블라스트의 신곡들 제목을
이렇게 신발끈에 달아줄 거고요. 이 흰색 신발은 제가 셀프 커스텀을 할 신발입니다. 일단 우선 신발끈을 다 풀어주겠습니다. 제 목표는 자수로 꾸밀 거예요. 패브릭 마카로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뭔가 요즘 좀 자수에 꽂혀가지고 이 정도 색깔이면 웬만한 색깔들은 다 들어있으니까 제가 구성한 색깔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알려드린다면 이렇게 해서 뒤에 뒷부분에 X자로 자수를 넣어줄 거예요. 저는 알파벳 X를 좋아하거든요. 바늘을 쓸 땐 항상 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늘 하나를 꺼내서 해보겠습니다. 설레는구만. 실은 그냥 안 풀고 다 쓸게요. 이렇게 해서 레드 한번 지워주고 해봅시다. 자수는 많이 해봤는데 자수는 처음이라서 자수도 아니야. 그냥 바느질? 기법 같은 건 잘 모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봅시다. 괜히 X로 했나? 그냥 일자로 할까요? 괜찮아. X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 그쪽 둘 다 X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파란색도 올렸고요. 보라색을 해줄 차례입니다. 보라색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신발에도 해줄 차례. 짠! 노란색을 하고 까먹었어요. 이렇게 주황색까지 완성을 했고 초록색만 하면 됩니다. 근데 뭔가 왼쪽 X보다 오른쪽 X가 좀 더 커. 몰라! 이게 커스텀의 묘미죠, 뭐. 그쵸? 아마도 이 부분은 빨리 감기로 넘어갈 거예요. 짜잔! 초록색까지 완성했습니다. 뭔가 이쪽이 미묘하게 크죠? 하지만 그냥 컨셉이라고 합시다. 이 자수를 한 운동화의 안쪽은 손가락이 아픈 관계로 내일 다른 모양 자수를 넣는 걸로 하고 여기 신발끈에 비즈를 넣어주도록 합시다. 일단 루브야지. 헉! 저의 발매일. 이 비즈를 넣을 운동화를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요? 푼 게 오른발이니까 오른발에 합시다. 똑똑해. 일단은 얘를 순서대로 그리고 오! 큐트! 귀엽죠? 짠! 오케이. 누구야지? 우리 발매일 업! 레몬 앤 블루. It's one that, you know, 발매일에는 people just have like talent in this stuff, you know? Like, it's just... 다소 오른발만 화려한 것 같지만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Like, some people just have the confidence to do this stuff, man. And that's awesome, bro. 작은 자수들을 내일 해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짜잘짜잘한 자수들을 넣어볼 차례입니다. Embroideries! 음표 모양, 이런 것처럼 귀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자수는 쭉씩 뜯어서 할게요. 과연 빠르게 끝낼 수 있을지. 이렇게 동글동글한 에릭도 넣을 거예요. 다른 색깔들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뭔가 아무런 도안이나 뭐 없이 하려고 하니까 좀 찾아볼까 그런 것 같고 하나도 안 찾아서 그냥 감대로 하고 있어서 요즘 꽂힌 그런 바이브들을 살려가면서 제가 취미로 프랑스 자수를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말고 그냥 정말 재미로 알아
인터넷이 넣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지인이 준 일본의 간식을 먹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복숭아 맛이랑 적포도 맛 좋아해요. 하트 요즘 제 행운의 아이콘 클로버를 차수로 넣어볼 거예요. 예쁜 초록색을 골랐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색깔. 제가 원래 초록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초록색은 예뻐요. 클로버가 파란색일 순 없으니까 제일 예쁜 초록색을 찾아서 했습니다. 물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없어요. 모든 풀들은 초록색이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했고요. 매장 가서 하는 커스텀 신발에 있는 네잎클로버도 이 네잎들이 살짝 삐뚤빼뚤하거든요. 하지만 삐뚤어진 것도 제 멋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예쁜 신발과 편한 신발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예쁜 신발을 택하고 있긴 한데요. 에이 뭐 아무 편할 수도 있지. 그쵸? 희망을 놓지 말자고요. 이렇게 꼭다리를 하니까 좀 네잎클로버 같지 않나요? 몰라! 내가 네잎클로버라고 하면 네잎클로버지. 이렇게 행운의 네잎클로버까지. 자, 중간 점검! 여기는 네잎클로버. 그 다음에 여기는 체현을 할 거예요. 김체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무슨 색깔로 할까요? 체험 말고 CH를 하자. 핑크랑 하늘색으로. 자, 이렇게 C를 했고요. H를 하늘색으로 해줘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CH도 했습니다. 꽤나 귀여워요. 짠! 귀엽죠?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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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착샷과 여기에 더 들어갈 자수들은 사진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 안녕! 야! So talented. Alrighty, other than that, if you're supporting me here on YouTube, love you. If you're supporting me over on Patreon, even if you're not, love you all the same. Please leave me a like, comment, and a subscribe, and I will see you all in whatever I do next. Like on the club. Bye-bye, guys.